me what I feel? Can you tell me? Cause I feel high above the ground. Can you tell me what I feel? Can you tell me? 오늘은 갯말짐이미가 아니라 옷도 미리 입었고요. 대충 머리도 다 했어요. 이 반묶음은 그냥 잠깐 머리가 너무 걸글적거려서 해둔 거고 나중엔 다시 풀려고요. 오늘은 가을 팔레트를 위한 굉장히 데일리스럽지만 따뜻한 그런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어차피 피부 화장을 약간 촉촉하게 가려고 했어서 클리오 킬커버 핑크 광채 크림 쿠션, 저는 가장 밝은 2호 람제리 컬러 사용할게요. 위에는 저희 피부색과 흡사한 파운데이션 밤이 들어가 있고요. 안에 여기 핑크 존은 하이라이터 용으로 조금 밝게 나온 거라서 저는 솔직히 이게 다 섞어 쓰긴 하는데 조금 더 밝히고 싶은 구간에는 이 하이라이터 구간만 좀 집어서 발라주면 조금 더 이렇게 볼륨이 살아나더라고요. 집어줘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촉촉한 타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커버력이 너무 낮은 제품들이 많아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제품은 촉촉한 이런 광이 샤르르 나면서도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두껍지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뭔가 나는 초크초크한 피부 표현이 좋은데 커버력까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게 그 시간 지나면서 모공 끼임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하이라이터 존을 터치해서 눈 밑 한번 차이를 보세요. 여기 밑에 다크서클 부위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면 살짝 밝아진 게 보이죠? 광이 엄청나는데? 이거 바이테리 파우더로 좀 심각하게 번들거리는 곳은 조금 잡아줘야 돼요. 파우더를 덜어내서 이게 엄청 미세하고 뭔가 좀 모공 속으로 싹싹싹싹 들어가는 느낌이라 저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서 다시 한번 또 써보려고요. 특히 여기 이렇게 팔자, 눈밑, 눈썹과 쉐이딩이 지나가 여기 턱 부분만 살짝 쓸어주고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게 차이가 나죠. 여기도 광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나는데 번데거림의 차이가 여긴 약간 적당하다 싶으면 여긴 좀 과하다 싶은 느낌이 있죠. 이것만 사락사락사락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비타민 B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우선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1집 믹스앤아이 브라운 컬러. 저한테는 요 컬러는 약간 너무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쓸어서 넓게 넓게 쓸어줄게요.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저는 원래 밤잠이 더 많고 아침잠이 적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새벽까지는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막 으악 엄청 힘들다 이 정도까지는 정말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달 전부터 유독 너무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딱히 조금 자서가 아니라 정말 풀로 막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도 아침에 뭔가 너무 몸이 개운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영양제를 좀 먹어봐야겠다. 왜냐면 저는 영양제랑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단 한 알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먹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뭔가 느낀 거죠, 중요성을. 그리고 코는 가장 연하고 붉은기 없는 이 컬러로 할게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조금 피로감 회복되고 아침에 좀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타입의 영양제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 비타민 B가 딱 그럴 때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서치를 해보다가 이 솔가의 B컴플렉스 100짜리 이거를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먹은 지는 이제 한 일주일 반 정도? 그러니까 10일 정도 된 거죠.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제가 되게 둔한 사람이라서 모를 줄 알았는데 먹자마자 바로 한 이틀째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여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막 완전 막 100% 개선됐다 이건 아니지만 한 10만큼 힘들었으면 이제는 한 6만큼 힘든 정도?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개선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거 나한테 효과 좀 있는데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먹어보려고 꼬박꼬박 하루에 하나씩 책상 위에 두고 먹고 있어요. 엄마가 막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신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하루에 두 번씩 먹어도 딱히 그렇게 효과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너무 잘 맞았어서 그래서 혹시나 저랑 비슷한 이렇게 자도 좀 피로가 잘 안 풀리고 낮에 또 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요런 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타민 B는 추천입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요걸 써줄 거예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이크하우스. 제가 요즘 돌려 쓰고 있는 몇 가지 팔레트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이런 음영 컬러들 그리고 워낙 유명하고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카페라떼 우유 많이 솔솔 말린 솔방울 통기타 여신 해변에서 걷거나 이런 거가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음영 메이크업 그냥 끝나요. 먼저 요 카페라떼 우유 많이 요 컬러로 조금 넓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에게 추천해주실 영양제가 있다면 비타민 B 말고 여러 가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언더를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언더를 두껍게 요 카페라떼 우유마니는 살짝의 핑크빛이 들어가 있어서 맨 첫 번째 베이스 컬러로 깔기에 굉장히 좋고요. 하나만 발라도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는 컬러라서 저는 평소에도 이거 싱글 섀도우로 사두고 베이스 컬러로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조금 약간 아쉬운 것 같긴 해. 10가지 컬러 중에 4가지를 이미 갖고 있는데 나머지 6개를 위해서 이런 거를 사야 하나 이런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브랜드에서 선물을 주셔서 제 돈으로 구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건 구매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요 무펄의 밀크 초콜릿 컬러. 이게 해변에서 코코넛. 얘를 두껍게 쌍꺼풀 안쪽에 꽉 채워서 발라주세요. 신기하게 자꾸 머리색이 빠지면서 더 자꾸만 밝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빠지나 저도 굉장히 신기한데 확실히 헤어가 조금 붉은빛보다는 초록빛? 노란빛이 나는 웜한 컬러라서 확실히 웜한 화장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쿨톤 메이크업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요 바로 다음 영상은 꼭 쿨톤의 메이크업으로 갖고 올게요. 요 안에 들어있는 팁을 이용해서 제가 무지 좋아하는 요 통기타 여신 이거 진짜 하나만 발라도 되게 은은하면서 정말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컬러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써보세요. 오늘은 좀 앞쪽에 많이 발랄게요. 가운데를 중점으로 이렇게 앞에 얘는 눈 밑에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지나갈게. 그리고 아주 얇은 브러쉬를 하나 짚고요. 해변에서 코코넛 바로 옆에 있는 이 무펄의 미니 까눌레 언더를 지나갈 거예요. 언더를 많이 도톰하게 잡아줄게요. 뒤쪽에도 한번 풀어주세요. 앞트임 효과를 살짝 주기 위해서 앞꼬리 삼각존도 칠해주고요. 한 번 더 이 붉은 무펄에 솔솔 말린 솔방울 차성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언더를 한 번 더 지나갈게요. 뭔가 더 빵 굽은 느낌의 이런 브라운이 들어가면은 언더는 전 확실히 붉은기가 들어가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완전 지금 음영음영 장난 아니죠? 아주 오랜만에 꺼내보는 프로웨이 청담의 브라운 컬러. 브라운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짙은 브라운 컬러예요. 끝에서부터 라인을 잡아줄게요. 따라 내려오면서 눈꼬리를 L자로 이렇게 빼주는 형태.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그려줄게요. 앞에는 살짝 도톰하게 그려서 좀 더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줄게. 제가 눈 구조가 되게 라인을 그리기 힘든 눈이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저는 뒤에도 살짝 막혀있고 앞에도 몽고주름이 터있지 않은 그런 앞뒤가 다 막힌 눈에다가 완전 짝짝이 눈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쌍꺼풀도 살짝 풀려있어서 여기 쌍꺼풀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양쪽 짝 맞추기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저는 이 하관이 길어 보이는 게 싫어서 눈꼬리를 또 너무 올리면은 여기 여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 형태는 아니지만 제 눈 자체가 되게 처졌거든요. 그래서 또 눈꼬리를 내려 그리자니 눈이 진짜 한없이 슬퍼지는 거야.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아이라이너 그리기 굉장히 힘든 눈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는 그리지 않고 점점점점 점막만 눌러서 낼 것입니다. 근데 또 이쪽 눈은 쌍꺼풀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비우면 안 됩니다. 다 메꿔서 가운데까지 그려줘야 그래야 쌍꺼풀 굵기가 왼쪽 오른쪽이 좀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라이너로 아주 살짝만 언더를 지나갈게요. 정말 살짝 티가 아주 날 듯 말 듯 하지만 제 눈에는 확실히 보여요. 그 다음 이거 이니스프리 뷰러로 찝어줄게. 사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쓰는 뷰러 제품이 다 일본 제품이었어요. 워낙에 그러니까 유명한 뷰러 제품이 일본 게 많기도 했고 제 눈에 잘 맞는 제품들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햇님 속눈썹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애는 진짜 아쉽게도 일본 뷰러들이랑 잘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 국내 뷰러를 제품을 조금 찾아봐야겠다 하고 찾았는데 이 이니스프리 뷰러가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꽤나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에 아까 발랐던 이 솔솔 말린 솔방울을 좀 스머지해서 라인이랑 같이 풀어줄게요. 뭔가 음영이 한 번 더 깔리면 예쁠 것 같아서 라인 바로 위에 이렇게 한 번 더 레이어를 올려줄게요. 그 다음 엘티드하우스 컬픽스 마스카라 오늘 그냥 대놓고 브라운. 다음에 같은 컬러로 언더도 발라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 있고 싫어하는 계절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 때문에 더 그런 거겠지만 저는 가을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제 생일이 껴있는 계절이기도 해서 그런지 뭔가 옷도 그렇고 메이크업 컬러들도 그렇고 그냥 날씨도 그렇고 그 풍경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정말 잔뜩 모여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봄과 가을은 정말 힘들지만 전 그래도 가을. 이게 확실히 기분이 좋은 거는 봄이거든요. 왜냐면 막 추웠다가 겨울에서 이제 조금 날씨도 풀리고 꽃도 피고 하면서 기분 전환이 되는 거는 확실히 봄인데 가을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뭔가 구매욕도 엄청 상승하고 화장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일도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산 옷, 내가 처음 해본 이 메이크업 그런 것들을 뭐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려면 그런 것들 다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입고 나가야지, 화장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더 외출하는 횟수도 잦아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가을이 정말 정말 기다려지는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뭐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 오는 택배들을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워낙에도 뭐 화장품 선물을 받는 건 좋아했지만 컬러들이 다 너무 예뻐. 다 가을 컬러들. 다음은 조금 특이하게 이거 레어카인드의 엑스리밋 슬라임 글리터. 안에 보면 엄청 굵은 입자에 젤 타입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굵은 육각형 아주 큰 아이? 얘를 눈에 한 번씩 박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짠! 이렇게 두 개씩 콕콕 박아줬습니다. 살짝 빛이 비칠 때마다 반짝였다가 사라졌다가 해서 입자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확실히 근데 눈 밑에 보석 콕콕 박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쁘죠? 눈썹을 좀 잡아줄게요. 아랫다음에 아이돌 브로우 케이크. 제 머리색은 요거에 가깝지만 살짝씩 섞어가면서 좀 색 조절을 해서 맞춰볼게요. 지금 눈 길이에 비해서도 조금 눈썹이 짧잖아요. 뭔가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되게 불균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팍 들거든요. 아이라이너보다 살짝 길게 그리고 이렇게 조금 길어야 얼굴에 여백이 없이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이목구비가. 제가 최근에
여기 밑에 부분을 또 한 번 정리해서 굉장히 끝으로 갈수록 날렵하고 더 곡선이 만들어지는 이런 눈썹이 돼요. 조금 안정적인 이목구비가 됐죠. 그리고 여전히 조금 진하기 때문에 클리오의 킬커버 브로레커 피넛 브라운 눈썹모를 염색을 해줄게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는 약간 오버하고 최근 한 5년간 가져본 헤어 컬러 중에 이 컬러가 가장 밝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게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말을 해서 당분간은 머리 그냥 안 건드리고 뿌리 염색 열심히 하면서 그냥 갈까 생각 중인데 아 뿌리 염색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귀찮아요. 지금도 뿌리 염색한 지 좀 돼서 이렇게 검은색 뿌리가 보이는데 조만간 또 가야 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눈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반짝이가 보여서 반짝반짝 빛나. 블러셔랑 립을 해줄게요.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하고 다니는 음영 화장에 여기 반짝이만 얹었을 뿐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블러셔는 요거 클리니크의 누드파. 약간 좀 분위기 좀 얹고 싶다, 음영음영하게 가고 싶다 할 때 제가 반드시 짓는 그런 컬러 중에 하나예요. 약간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라서 이렇게 음영 메이크업을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살짝 아주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건강해 보이는 그런 룩을 연출하고 싶을 때도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진짜 너무 예뻐. 지금처럼 밖은 조금 진하고 광대 쪽 안으로 들어올수록 옅게 여기 코 살짝 코끝이랑 턱끝 요런 데를 이 음영진 컬러로 감싸주면 살짝 얼굴이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지막은 대망의 립을 발라줄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삐아의 신상 블러 틴트 발라줄 건데 이거는 감성시 이 누드팝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입술색을 살짝 좀 죽여야겠죠? 입술을 진짜 블러리하게 주름 부각 없이 이렇게 만들어줘요. 오늘은 브러쉬로 발라서 좀 더 보송보송한 느낌을 연출할게요. 이런 컬러의 립인데 얘는 지금처럼 단독으로 발라도 이쁘고요. 제가 이 컬러랑 이 우정시라는 약간 다홍빛 칠릭 색감? 요렇게 두 개 섞어 바르는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토스트, 약간 그 구운 빵 느낌을 내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그냥 이 컬러 하나만 발라서 완성을 할게요. 요즘 계절에 진짜 너무나 찰떡인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조합해본 일명 데일리 토스트 메이크업이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추가한 요 펄땡이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것만 빼고 나머지 똑같이 해주신다면 아주 어디에나 잘 어울릴 법한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이니까요. 조금 따뜻한 그런 느낌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